지은 지 10년이 된 한 공공수련원 건물이 지진에 붕괴됐는데 원인을 따져보니 부실 시공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발주청인 충청북도가 수사 의뢰와 소송을 예고했습니다. 오송 참사를 두고 청주시의회에서도 책임 공방이 오갔습니다. 이범석 청주시장은 고의적인 건 몰라도 법적 책임은 없다고 말해 분위기는 더 험악해졌습니다. 정부가 분진이 심한 시멘트 주변 지역 주민들의 건강조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충북은 제천과 단양이 포함됩니다. 대표적 예산 낭비 사례로 거론되는 괴산 초대형 가마솥을 어떻게든 활용해보려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 국민 아이디어 공모를 했더니 400가지나 나왔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MBC 뉴스 투데이 충북입니다. 지난해 10월 괴산 지진이 발생한 뒤 한 달도 안 돼 지어진 지 10년이 안 된 충북의 한 공공수련원 건물 일부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안전진단 결과 처음부터 콘크리트 강도가 기준치의 절반 정도로 약하게 지어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충청북도는 부실 시공으로 보고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김은초 기자의 보도입니다. 괴산 속리산에 있는 충청북도 자연학습원 건물 통로가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건물에 달려있던 유리 창틀도 바닥에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지난해 10월 말 20여 킬로미터 떨어진 진앙지에서 규모 4.1 지진이 발생한 지 3주 만에 벌어진 일입니다. 이후 시설은 폐쇄 상태, 울타리를 설치해 열 달째 출입을 막고 있습니다. 외부인들 들어와가지고 네. 위험할 수 있고 하니까 네. 그래서 이걸 이제 처리되고요. 출입을 통제했습니다. 보안 시설 해놓고 저희들 때 여기는 출입 안 해요. 건물 전체에 대해 넉 달 동안 정밀 안전진단을 벌인 결과 5개 안전등급 가운데 네 번째로 낮은 D등급을 받았습니다. 알고 보니 콘크리트 강도가 기준치의 절반밖에 안 될 정도로 약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건물 누수 현상까지 심각해 결국 시설 영구 폐쇄와 철거를 결정했습니다. 기존 수련원 건물을 허물고 다시 지은 지 10년밖에 안 된 건물입니다. 충청북도는 지진을 계기로 부실 시공 정황을 확인하고 당시 시공과 감리 과정 전반에 대해 다시 들여다보기로 했습니다. 수사 의뢰나 소송까지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반적으로 그 콘크리트, 철근 콘크리트 건물이 내구 연한 한 30년에서 뭐 길게는 50년까지 보거든요. 콘크리트 자체가 저희는 이제 워낙 불량하다고 나오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뭐 사법적 판단이나 이런 걸 받아봐야 될 것 같고. 충청북도는 부실 시공에 대한 조사를 공식화하면서도 당시 담당했던 직원들은 이미 모두 퇴직해 감찰 계획은 따로 없단 입장입니다. MBC 뉴스 김은초입니다. 이범석 청주시장이 궁평 2 지하차도 참사에 대해 청주시는 법적 의무가 없다며 책임론을 공개적으로 반박했습니다. 이에 청주시의회 야당 의원들은 불통시장이라며 총공세를 펼쳤습니다. 보도에 조미애 기자입니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 일인 지난 7월 15일. 청주시가 오전 6시 14분경부터 참사 발생 10분 전쯤인 8시 반 사이 현장 감리단장, 행복청, 경찰청 등으로부터 미호강 범람 경고 연락을 10차례 받은 사실이 국무조정실 감찰조사로 드러났습니다. 하청과 당직실, 콜센터를 통해 위험신고가 반복적으로 접수된 건데 행복청이나 충청북도, 경찰청보다 연락받은 횟수가 많습니다. 국조실은 신고 전파 미흡뿐 아니라 관할 구청이나 공무원들이 현장에 나가 긴급 조치를 할 수 있었는데도 하지 않은 것 등을 비롯해 청주시의 여러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또 6명에 대해 수사 의뢰하고 부시장 직위해제도 요청했지만 이범석 청주시장은 도의적 책임 외에 잘못을 인정한 적 없고 직위해제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시의회에서 야당 측의 추궁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도의적 책임 말고요. 구체적으로 어떤 잘못을 했는지 시장님께서 인지를 하고 계시냐는 말씀입니다. 어떤 잘못을 하셨는지. 이 시장은 법적 책임은 지하차도 관리청이나 임시재방발주처인 행복청 등이 질 일이지 청주시의 책임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관리청이라든지 네. 허가 또 발주청이 네. 명확히 있습니다. 청의 책임이지 그 시의 책임은 아니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네. 그러면 법적 의무가 있어야지 책임이 따르는 겁니다. 청주시의 잘못이 있다고 본 국무조정실 감찰조사에 대해서도 할 말이 많다며 조사 결과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생각을 저는 여쭤보겠습니다. 저는 우리 직원들이 수사 의뢰되는 것도 저는 네. 구조에서 잘못 판단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재난 발송 문자와 예경보 방송, 재난관리 정보 시스템 등 여러 채널로 상황을 전파했고 주민들 대피도 시켰다며 청주시가 해야 할 일은 다 했다는 입장입니다. 청주시에 접수된 10차례 위험 경고에도 왜 적절한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국조실 조사 결과를 인정하는지 계속된 질문에도 제대로 했다는 답변만 반복됐습니다. 지난 4일 유가족과의 대치 상황에 대해선 대화 중 제3자가 끼면서 벌어진 일이며 분향소 관리청은 충청북도였다고 말했고 야당 의원들은 불통시장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유가족만 집회를 하셨으면 다른 상황이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가족 아닌 많은 분들이 그 집회에 동참해서 그런 분위기와 상황이 연출됐다고 생각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여부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오송 참사 책임을 정면으로 부인한 청주시장의 공식 발언이 어떤 결말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조미입니다. 네, 한편 검찰 수사본부가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금강유역 환경청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청주지검은 수사 과정에서 미호관 관리 및 공사 인허가 권한이 있는 금강유역 환경청에 대한 조사 필요성이 생겨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청장실과 하천국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습니다. 금강유역 환경청에 대한 압수수색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황영호 충북도의회 의장이 같은 국민의힘 소속 김영한 충북지사에 대한 주민 소환에 반대하자 시민단체가 김 지사를 지키는 호위병이냐고 규탄하고 나섰습니다. 황영호 충북도의회 의장은 지난 6일 충북도의회 개회사에서 논란의 빌미를 제공한 김 지사의 깊은 성찰이 필요하다면서도 대승적 차원에서 주민 소환을 포함한 소모적 정쟁을 중단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어제 성명을 내고 도의회가 견제와 감시의 대상이 되는 도지사에게 제대로 된 비판도 못하면서 김 지사 지키기에 앞장서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정부가 제천과 단양 등의 시멘트 공장 주변 주민들의 건강을 꼼꼼히 살피기로 했습니다. 과거에는 호흡기계 질환 중심으로 조사를 했는데 이번에는 종합적인 건강 실태를 살피기로 했습니다. 이승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가 시멘트 공장 주변 주민들의 건강을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천과 단양은 물론 강원도 영월과 삼척, 동해 등 전국 9개 공장을 대상으로 합니다. 가장 먼저 3개 공장이 밀집한 제천과 영월부터 시작합니다. 그 다음은 개별 공장끼리 영향권을 공유하고 있는 단양 지역이 될 전망입니다. 조사는 한 지역당 2년이 걸릴 예정입니다. 최종 결과는 예산 확보에 따라 5년에서 최대 9년을 예상했습니다. 지역 주민들의 건강 피해 호소와 또 시멘트 공장의 배출 허용 기준 특례 인정 등에 따른 호염 물질이 배출된에 따라서 건강 피해가 있을 수 있다는 그 국회나 언론 등의 요구에 따라서 조사가 진행되게 되었습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지난 2007년부터 2015년에도 시멘트 공장 지역 주민들의 건강을 조사했습니다. 당시에는 호흡기계 검진 유지였는데 이번에는 좀 더 폭넓고 깊게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공장 배출구에서 중금속 등의 계절별 배출 현황과 거주 지역의 대기와 토양 오염도, 혈액과 소변의 농도 분석 등입니다. 또 건강보험공단과 국립암센터 등의 건강 자료 분석도 하게 됩니다. 1차적인 목표는 신뢰도가 있는 결과를 도출을 하는 게 1차적인 목표거든요. 사업자나 주민 누구나 봤을 때 신뢰할 수 있는 객관적인 결과를 도출하는 것이 가장 큰 목표입니다. 8년 만에 다시 이뤄지는 시멘트 공장 주민들의 건강조사는 지금껏 했던 조사보다 가장 큰 규모여서 벌써 지역과 업계의 관심이 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승준입니다. 대표적인 예산 낭비 사례로 꼽히는 괴산 가마솥의 활용 방안을 두고 상금이 걸린 전 국민 공모가 진행 중입니다. 가마솥으로 팝콘을 튀기자, 또 노천탕으로 쓰자 등 400여 개의 아이디어가 접수됐는데요. 이 중 18개 아이디어가 1차 관문을 통과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정재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2005년 괴산 군민 전체가 한솥밥을 먹고
화합하자는 뜻으로 만든 초대형 가마솥. 군민 성금과 군 예산까지 5억 6천만 원이 투입됐는데 옥수수를 삶거나 팥죽을 끓이는 등 재기능을 한 건 딱 3년뿐입니다. 바닥이 너무 두껍고 열전달이 고르지 않아 솥으로 적합하지 않았던 겁니다. 세계 최대가 아니어서 기네스북 등재도 실패한 가마솥은 한때 관광객들이 돈을 넣고 소원을 비는 용도로 쓰기도 했지만 거기까지였습니다. 쓸모없는 솥을 관리하는데 매년 천만 원이 들자 괴산군은 6년 전 솥 안쪽에 페인트를 바르고 뚜껑을 닫아버렸습니다. 더 이상 음식을 못 만들게 된 겁니다. 들기름으로 다 한 달이나 두 달에 한 번씩 전체를 칠해줘야 되는데 비용이 한 천만 원 정도씩 발생하는 부분도 계속 유지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2017년에 관상용으로다가 보존하는 걸로. 약 7km 떨어진 산막이 옛길로 옮기자는 군수 제안도 억대의 운반비 탓에 없던 일이 됐습니다. 지금은 관람 자체가 금지돼 사실상 방치된 상태인데요. 수억 원을 들인 가마솥은 이렇게 동네 그늘막 역할만 하고 있습니다. 쓰임새를 찾기 위해 충청북도가 상금을 걸고 진행한 공모에는 전국에서 약 400가지 아이디어가 쏟아졌습니다. 팝콘을 튀기자, 어항으로 쓰자, 노천탕으로 활용하자 등 다양했는데 이 중 18가지가 뽑혀 국민 투표에 붙여졌습니다. 발효 저장 용기나 타임캡슐 활용, 솥뚜껑 낚시와 가마솥 테마 포장마차 거리 조성, 녹여서 기념품용 미니 가마솥 제작, 실패 박물관 등이 예선을 통과했습니다. 표심에 따라 가산점이 부여되고 최종안은 심사위원회가 결정합니다. 전문가들이 모여서 논의를 할 거고요. 거기서는 창의성과 이제 현실적으로 실현이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그중에 최우수를 포함한 장려까지 대상작을 선정해서 저희가 사업으로다가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달 중 심사가 끝나면 곧 새로운 활용법이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어떤 안으로 결정하든 추가 예산 투입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정지영입니다. 청주국제공항과 대만을 오가는 정기 항공편이 코로나19 사태 이후 3년 7개월 만에 재개됐습니다. 거점항공사 에어로케이는 어제부터 매일 오전 9시 10분 청주공항을 출발해 오후 3시에 돌아오는 청주 타이베이 노선을 취항했습니다. 대만 타이베이 취항으로 청주공항을 오가는 국제 정기 노선은 베트남과 태국, 일본과 중국 등 5개 나라 8개 노선으로 늘었습니다. 한편 다음 달에는 일본 후쿠오카, 11월에는 중국 다리안과 필리핀 클락 등 연말까지 4개 나라 9개 국제 노선이 추가될 예정입니다. 충북에서 정부의 퇴진을 요구하는 시민단체가 발족했습니다. 진보 성향 정당과 진보 시민사회단체, 또 노동과 농민단체로 이뤄진 윤석열 정권 퇴진 충북운동본부는 어제 도청 앞에서 반민생, 반민주, 반평화 정책을 펼치는 정권에서 단 하루도 살 수 없다며 정권 퇴진을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오는 16일 청주에서 500명 규모의 민중대회 개최를 예고했습니다. 네, 우리 일상생활에서 당연하다라는 표현 참 많이들 씁니다. 그런데 그게 왜 당연하냐고 되물으면 말문이 막힐 때가 많지요. 그중 상당수는 편협한 고정관념 때문일지 모릅니다. 이러한 상황을 주제로 한 이색전시회가 청주에서 마련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지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리나라 말인 듯 아닌 듯한 언어가 쏟아지고 10번 얼핏 들리는 단어를 써보지만 대부분 놓쳐버립니다. 일명 제주도 방언 받아쓰기. 작가는 마치 외국어처럼 들리는 제주도 말에 갈피를 못 잡는 학생이 되어 한글은 단일어라고 굳게 믿어온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표준어를 벗어나면 펼쳐지는 완전히 다른 세계를 보여줌으로써 하나의 기준이 소외시키는 소수 문화를 깨닫게 합니다.
초등학교 받아쓰기보다 어려워요. 제 생각에 제주도 방언에 국한되는 게 아니라 줄임말 그런 것들이 있는데 여러 가지 전체 언어 사용함에 있어서 우리나라 우리말이 좀 없어지기도 하고 그런. 대다수에겐 물건을 담는 상자지만 노숙인에겐 거처가 되는 종이박스. 모서리를 끈으로 엮고 지붕까지 만든 그들의 집을 작가는 사들입니다. 사회가 바라보는 종이박스는 집이 되기엔 하찮아 보이지만 노숙인은 저마다의 이유를 들어 자신들의 집인 종이박스가 얼마나 가치 있는지 말합니다. 최적화된 모텔이에요. 네. 그렇게 36개의 집을 매입하는 과정을 통해 재산 증식의 수단으로 전락한 우리 사회 속 집의 본질을 역설합니다. 아무리 작은 점이지만 최소한의 프라이버시라든지 안전보건 등을 하는 어떤 그런 집들이 오히려 본래의 가치와 더 맞닿아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포효하는 동물을 귀엽게 바라보는 작가의 시선도 다르지 않습니다. 나만의 시각을 회복하길 바라는 겁니다. 억압받고 그런 거에서 좀 자유로운 걸 추구하는 것 같아요. 일상생활에서 이렇게 느낄 수 없었던 그런 숨은 의도가 잘 느껴졌다고 느껴요. 기획전 이상한 당신의 세계는 사회가 만들어낸 당연함에 물음표를 던지는 작가 5명의 작품 20여 점을 모았습니다. 뭔가 낯설거나 이상한, 그래서 처음 보기에는 이해가 가지 않지만 고정된 규칙, 개념 이런 것들을 새로운 눈으로 보시는 작가님들을 이제 모시고자 했어요. 청주 우민아트센터에 마련된 전시는 다음 달 21일까지 이어집니다. MBC 뉴스 이지연입니다. 지난해 충북도지사 선거를 앞두고 예비후보 비판 화환을 설치했던 40대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 11부 김승주 부장판사는 지난해 4월 충북도청 앞에 김영환, 이혜훈 당시 예비후보를 비판하는 근조화한 50개를 설치하면서 시민단체 명의를 도용한 40대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시민단체 명의 도용은 부적절한 행위지만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볼 수 없어 명예훼손이 성립되지 않으며 화환 설치 또한 헌법재판소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 판례를 들어 무죄라고 설명했습니다. 회사 돈 수십억 원을 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충북 중소기업협회장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제22형사부는 지난 2004년부터 10년 넘게 회사 공금 53억 원을 빼돌려 유용한 전 협회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피고인은 지난해 2월 관련 혐의로 구속 기소되자 충북 중소기업 회장직에서 물러났습니다. 보훈 법주사 사천왕상이 국가지정문화재인 보물로 지정됩니다. 문화재청은 법주사 소조 사천왕상이 국내에서 가장 크고 17세기 병자호란을 극복하며 만들어진 역사적인 의미가 있다며 지정 의미를 설명했습니다. 한편 법주사를 비롯해 구례 화엄사와 여수 흥국사 등 8곳에 있는 사천왕상이 한꺼번에 보물로 지정돼 국가의 관리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인구 10명 가운데 4명이 65세 이상인 노인인 보훈군에서 사상 첫 청년 축제가 열립니다. 보훈 청년 네트워크는 청년의 날을 기념해 오늘부터 이틀 동안 배틀공원 일원에서 제1회 놀아본 축제를 열고 디제잉 페스티벌과 버스킹, 치맥 파티 등 청년들이 직접 기획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축제는 지역의 미래인 청년들의 네트워크 형성과 청년 문화 활성화를 위해 기획됐습니다. 한편 보훈군은 지역 고령화와 청년 인구 급감에 따라 조례상 청년의 범위를 45세까지 올렸습니다.
진천군의 합계 출산율이 충북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해 출생 통계를 보면 진천의 합계 출산율은 1.11명으로 지난 2021년에 이어 2년 연속 충북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합계 출산율은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로 진천 다음으로는 영동 1명, 보은 0.96명으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네, 뉴스투데이 충북이었습니다. 함께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